안녕하세요. 나만의 공간을 예쁘게 꾸면서 힐링 힐링 하고 싶어하는 2030 젊은 애들의 뚝배기를 오늘은 깨지지 않을 정도로만 살살 두들기는 고무망치 유튜버 김알파카입니다. 저는 20대, 30대 때 경제적인 능력이 상당히 부족했어요. 지금도 뭐 크게 달라진 건 없고 제 또래에 비해서 자산이 적은 편이에요. 금융 지식, 부동산 지식 뭐 이딴 거 없고 거의 금융 문맹 수준이라서 제가 40살 정도 돼서 그때야 비로소 독립다운 독립을 했어요. 그 전에는 식구들한테 그냥 얹혀 살았고 근데 세상에는 공짜가 없고 얹혀 산 만큼 내가 유무형의 비용을 치렀고 거기에다가 소중한 뭔가를 잃었어요. 진짜 가난한 게 불편하면 이거를 내가 적극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고 그거는 또 나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내가 정신을 차렸으면은 지금 훨씬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뒤늦게 정신을 차리면서 돈에 환장을 한 수전노가 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점을 나보다 어린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내가 막 꼰대라서 뭐 잔소리하고 간섭하고 오지랖부리고 막 이런 건 아니고 하지만 약간 그런 면도 있고 이건 어쩌면은 나의 반성문 같은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중에서 독립한 애들하고 부모님 집에서 이렇게 어쩌 사는 애들하고 나는 이 영상을 둘 다 봤으면 좋겠고 결론만 말하자면은 독립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일단 독립하고 싶어 하는 애들의 뇌를 내가 스캔해 볼게요. 엄마가 막 뭐라고 뭐라고 잔소리해. 그럴 때면 아 나도 독립해야지 나가야지 그래가지고 막 혼자 원룸 같은 거 구해가지고 아기자기하게 꾸미고 코튼벌게 동글동글한 거 있잖아 쓸모없는 거 그 예쁜 쓰레기들 주렁주렁 달고 이케아에서 조명 사다가 갬성스럽게 달고 또 오늘의 집 있잖아 오늘의 집 애 이렇게 맨날 들여다보지 방 한 구석에는 일리 커피 머신 같은 거 색깔은 흰색 요거를 이렇게 사다 놓고 또 하얀 의자 하얀 테이블 그 편하지도 않은 거 실용적이지도 않은 거 거기 앉아가지고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면서 홈카페를 즐긴다. 막 이런 로망이 꿈틀대지 않나요? 뭐 다 좋아요.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오래 유지해야지 내가 행복한 거겠죠. 진정한 독립이고. 근데 이런 로망에 취해서 현실을 제대로 보지 않고 결국에는 시간 낭비를 하는 애들이 내가 종종 보여가지고 오늘 주제를 준비했어요. 또 내가 말하는데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여기 해당 사항 없으니까 이거 보지 말고 괜히 뭐 와서 막 염장 지르고 뭐 우리 집에서 얼마 해줬고 뭐 해줬고 막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눈치껏 꺼져. 여러분들 이제 사회초년생으로서 직장도 구했고 독립하고 싶잖아. 내가 막 돈을 버니까 독립하고 싶지. 그러면은 그럴수록 독립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야 방구야? 지랄 엽차기 하는 소리냐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은 빨리 독립을 하려면 지금 독립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독립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부모님 집 밖으로 겨우 나오지 말란 얘기지. 내가 이 다음에 뭘 얘기할 건데 거기 해당되는 애들은 집구석에서 기어 나오지 않는다. 부모님이 등 떠밀고 나가라고 해도 버틴다. 자, 부모님 집에서 직장까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가능하다. 부모님이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여기 거주 중이다. 이거는 그거 자체로서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시작부터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방에서 이제 서울로 직장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 직구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을 이제 집에다가 뿌리면서 그렇게 사는데 이런 애들은 돈을 못 모아요. 그 월급에 월세 50, 60 이렇게 내버리면 저금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너네들 억대 연봉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대충 한 200 원짜리 번다고요? 그 정도 보면은 나올 생각을 하지 마.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사치다. 그리고 또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착각을 하는데 모든 것이 공짜라고 이제 착각을 해요.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고 내가 축내는 쌀, 뭐 전기, 인터넷 이런 거 누군가가 비용을 치른 거거든요. 그래서 너네들은 매달 월급에서 30만 원 정도는 드려도 돼. 근데 만약에 내가 학자금 대출이 있다 그러면은 상황 봐서 그냥 쌩까고 버틴다.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부모님이 늙으셔가지고 그때 효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부모님의 최대 목표는 너를 독립시키는 거기 때문에 지금 효도가 문제가 아니야. 효도는 나중에 해도 된다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만약에 죄책감이 느껴진다면은 그만큼
저금을 착실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괜히 또 효자 효녀병 걸려갖고 난리치지 말고 또 내가 돈을 못 드리잖아.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몸으로 때워야지. 집안일 엄마한테 막 미루지 말고 공주같이 그러지 말고 청소, 설거지, 빨래 이런 거 엄마가 말하기 전에 눈치껏 알아서 한다. 이러면은 최소한 내가 능력은 없어도 착한 딸의 이미지는 가져갈 수 있다. 쫓겨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네가 쫓겨나지 않으려면은 이 혈연관계라도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돼. 엄마가 막 잔소리할 때 막 짜증나겠지만 이렇게 너처럼 말 안 듣는 애 이게 걷어주시는 고마운 분이니까 아가를 닥치고 또 잔소리도 월급이라고 생각하고 오른쪽 귓구녕에 잔소리 넣고 왼쪽 귓구녕으로 배출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버티는 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집에서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죠. 부모 혹은 다른 가족이 나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학대를 하거나 아니면은 돈을 착취해. 내 돈 모아줄게 이러면서 월급 다 가져간다. 내가 분명히 영상에서 사회초년생 월급통장 부모한테 맡기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맡겼다 그러면 이제 네 돈은 네 월급은 이제 녹아서 없어지는 거야. 없어 없어. 모아준다고? 없어 없어. 사라졌어 이미. 그럴 경우에는 이제 속히 빠스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월급이 뭐 아무리 적고 나와서 살면 뭐 이거저거 하느라 남는 게 없다 그래도 막 일평생 그렇게 빨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모스키토보다는 빠스런이 낫다. 반대로 부모님과 사는 게 내가 행복하고 부모님도 불만이 없으시다 그러면은 나는 굳이 독립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결혼하는 거 아니면은. 근데 괜히 막 유튜브 같은 거 보고 자취 뽕에 맞아가지고 꾸역꾸역 독립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4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막상 나가봤더니 엄마 밥이 그립고 예상보다 생활비도 많이 들고 돈이 줄줄 새. 그리고 또 배달 음식 먹는 것도 이제 막 지겹고 돈도 너무 많이 쓰고 그리고 또 혼자 있어 보니까 막 심심하고 외롭고 미친다고. 그러면은 월세 계약 1년도 못 채우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복비 날리고 이사 비용 날리고 다음 세입자 못 구하면 월세 까야지. 그리고 또 처음에 독립한다고 가재 도구들 이거저거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쓸모 없어지면서 당근마켓에다가 똥값으로 처분하고 집으로 기어 들어옵니다. 이게 얼마나 물질적, 정신적인 낭비냐 이거죠. 그럼 독립할 생각이 있는 애들은 언제까지 부모 집에서 버티고 있어야 되느냐 요거를 말해줄게요. 직장에서 월급을 받기 시작해서 3천만 원 정도 모았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3천만 원인지는 내가 계속 말할게요. 3천만 원이 없다. 그걸 못 모았다. 그러면은 나올 생각을 하지 마라. 내가 봤을 때 제일 안 좋은 케이스는 요 자취뽕에 한창 취했고 갬성뽕에 취해가지고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부모님 집에 있어도 되는데 쓸데없이 뭔 갬성, 뭔 힙스터병에 걸려가지고 망원동 이런 데 가가지고 이게 집이 좋지도 않아. 근데 또 지는 좋대 분위기가. 그러면서 또 꼴에 좁은 집에서는 못 살아. 그래서 5병, 6병짜리 이런 거는 삶의 질이 떨어지니까 못 산다고 또 반지하면 또 습해서 못 살겠대. 그래가지고 또 10만원 더 쓰자 20만원 더 쓰자 이래가지고 월세 70만원짜리 막 투룸을 구해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월급은 200만원대 초반이야. 200원짜리 벌고 월세 70에 관리비 전기세 인터넷 어쩌고 뭐 낮게 잡아도 10만원이라고 칩시다. 이거보다 더 나가기도 하는데 그리고 또 밥은 김밥천국에서 참치덮밥 7천원짜리 식비부터 일단 한 달에 60만원이 들어요. 60만원 가까이 들어요. 또 핸드폰 요금 또 5만원이라고 치고 교통카드 15만원 한 달에 다 합치면 이거를 160만원이야. 이게 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내가 옷 사 입어야지, 가방 들어야지, 뭐 신발 사고 화장품, 커피 그러면 이제 남은 돈 40만원으로 그게 충당이 돼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충당이 안 돼요. 빚을 안 지면 다행이고 그러면은 도대체 뭐가 남나요? 없어요. 저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평생 월세를 살아야 돼요. 또 독립하면은 뭐 직장 다니기 편하라고 회사 근처에서 얻는다 그러는데 회사가 강남이면 강남에다가 얻을 건가요? 월세도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다들 자기 월급 수준에 맞는 집을 구해가지고 조금 멀어도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다닙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런 집에서 사냐 싶은 그런 집 있잖아요. 허물어지고 좁은 반지하 이런 데서 사는 이유가 다 그거예요. 남겨먹기 위해서. 내 기준으로 월세는 한 45만 원이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뭐 집 평수 컨디션 어쩌고 따지지 말고 내가 200원짜리 번다 그랬을 때는 월세 45만 원 이하여야지 내가 숨은 쉬고 버틴다. 내가
작년에 아니면 올 초에도 그렇고 월세 50만 원짜리 살았잖아요. 그때 내가 너무 매달 내면서 생돈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그 바로 전에 살던 집에서는 월세를 10만 원 냈거든. 응? 어떻게 10만 원만 내는지는 계속 얘기할게요. 이거 정주행 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일단 네가 월세 10만 원만 내면서 독립을 해서 살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냐. 첫 직장에 취직과 동시에 주택 청약 저축을 가입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매달 10만 원씩 내요. 왜 10만 원인지는 물어보지 말라고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그냥 입 닥치고 매달 10만 원씩 따박따박 청약 저축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구가 반쪽 나도 절대 해지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살면서 한 달에 청약 저축 10만 원, 적금 80만 원에서 토탈 90만 원이잖아요. 월급이 들어오면은 이 90만 원 일단 통장에 넣어 저축을 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합니다. 반대로 막 지멋대로 쓸 거 다 쓰고 남은 돈으로 저축하는 애들은 현재 좆대는 지름길로 가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좆댔어요. 뭐 20대 때 이러잖아. 푼 돈은 모아봐야 푼 돈이야 이러면서 쓸 거 다 쓰고 욜로질했던 사람들 40살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얘기를 해줄까 현실을? 자기 친구들은 결혼해서 애 낳고 집 사고 K9 이런 걸 끌고 다닐 때 나만 쓸쓸하게 편의점 도시락 먹으면서 외로이 늙고 지친 몸을 반지하 월세방에 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야무지게 살지 못했지? 피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하고 내가 막 거짓말하는 것 같잖아요. 과장되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나이 40줄에 통장에 천만 원도 없는 사람이 은근히 있어요. 아니 이런 애들 존나 많아요. 생각을 해봐. 늙으면 돈이 자동으로 적립이 돼요? 나이 먹으면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이야?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남들도 다 스무 살 때부터 막 안 먹고 안 입고 이렇게 버텨갖고 모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직장 생활을 한 3년? 4년 하면은 3천만 원 정도 모았을 거예요. 그 이상 모으는 사람도 있고 너네들 당연히 청약저축 들어놨으니까 그럼 이제 행복주택에 도전합니다. 내가 행복주택 영상 몇 개 올려놨는데 알아서 찾아봐. 귀찮아 죽겠네. 또 댓글 주렁주렁 달고 물어보고 그러지 말고 LH 청약센터라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냥 그거 해서 네가 봐. 내가 살았을 때는 보증금 2,400인가 거기에다가 월세가 딱 10만 원이었어요. 보증금을 더 넣으면 내가 6만 원대로 낮출 수도 있었는데 그때 내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그 정도만 보증금을 넣습니다. 근데 이 돈이 어디 고시원 월세보다 싸요. 그래서 다들 들어가려고 박이 터져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주택에 살고 싶다 그래서 다 갈 수는 없어요. 일단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조건도 갖춰야 되고 운도 따라줘야 돼. 아까 내가 청약저축 통장 얘기했는데 이게 있어야지 순위가 높아지거든요. 당첨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통장을 쓴 게 아니라서 나중에 이 통장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고 계속 부어.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다른 임대주택이 들어갈 때 청약저축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해지하지 말고 해지는 저기 아파트 분양 받으면 그때서야 하는 거고 분양이 되면 또 새로 들어. 그러니까 절대 해지를 하지 않는다. 납입금의 몇 프로까지는 예금담보대출이 되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함부로 요거 해지하는 애들은 빡대가리 중에서 상빡대가리야. 솔직히 내가 이거 말하니까 이해 못한 사람 있죠. 그래서 내가 다시 설명을 할게. 내가 청약통장에 한 300만 원 모아놨어. 근데 갑자기 일이 생겼어.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근데 그걸 해지해? 안 되죠. 해지하는 거 아니라 통장에 든 돈 중에 한 90%? 그 이상까지도 빼서 쓸 수가 있어요. 그 통장은 안 없어지는 거고 대신에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가 또 얼마 안 돼. 1%대인가?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렇대. 그렇게 해서 쓰는 게 낫지. 나는 이것도 내 나이가 지금 42살인데 저번 달에 알았어. 이런 제도가 있는지 저번 달에 알았어.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고 금융지식이 없어가지고 계속 흙수저가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유튜브 봐서 알겠지만은 행복주택이 너무 작아서 못 살겠다. 저건 사람 살라고 지은 게 아니다. 욕 나오잖아. 욕 쓰고 간 사람 많아요. 근데 나 그거 보고 되게 곱게 자는 사람 많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그냥 뭐 좁은데 살만해. 뒤질 정도는 아니야. 고시원보단 낫지. 물론 이게 조금 더 넓어야 하는 건 맞아요. 그래야 사람 사는 집 같은데 하지만 내가 욕하고 화낸다고 해서 세상이 똑딱하고 바뀌는 건 아니잖아. 불평불만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당장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이면은 현실을 수긍하고 그 다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고. 거기도 당첨되기가 빡세다니까? 어? 좁아서 불편하긴 하지만 일단 들어가서 존버하고 월세 아끼고 아낀 돈을 차곡차곡 통장에 넣어가지고 저금한다.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좀 더 넓은 곳으로 전세를 살아야죠. 근데 내가 말했잖아요. 누구나 행복주택에 들어갈 순 없어요. 운이 필요해요. 그 다음으로 이제 방법이 있다면 뭐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게 있대. 저는 사실 월세 살다가 바로 매매로 점프를 해가지고 전세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없는데, 게다가 나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거기 해당 사항이 없어요.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청년 전세자금 대출 요런 거 혜택을 못 받아요. 뭐 다른 대출을 받으면 되는데 그건 이자가 훨씬 비싸겠죠. 아무튼 나는 요런 방법도 있다는 거를 말해주기 위해서 언급한 거고, 나도 잘 모르겠으니까 인터넷에 청년 전세자금 대출 요렇게 검색해 보세요. 이게 종류가 몇 개 있는데 그게 아마 전세 보증금의 뭐 80%, 90% 그 정도로 대출을 해준대요. 이게 갚아야 되는 돈이 아니라 이사 나갈 때 있잖아. 여기 살다가 계약 끝나서 이사 나갈 때 여기 빌렸던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이제 돌려받잖아 집주인한테. 그때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실질적으로 이자만 내면 되는 건데 대출 이자가 한 1.5에서 2.1% 요거밖에 안 된대요. 아주 싼 겁니다. 감이 안 오시겠지만. 그리고 대체로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웬만한 월세보다는 싸요. 그리고 항상 말을 하는 거지만 그냥 나라에서 뭘 해준다. 근데 조건이 더럽게 까다롭다. 이러면 이런 것일수록 무조건 신청해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 뜯어먹어야 돼요. 특정 계층을 위해서 조건 존나 까다롭고 꼭 이래야 되고 여기까지 한계가 있고 여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지체 말고 달려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전세를 구해가지고 살면은 내가 월세 부담이 없어지니까 내 용돈이 많아지죠? 그때서야 내가 비로소 오늘의 집에서 나온 여기 예쁜 아이템, 요거 주렁주렁 쓰레기 같은 것들, 예쁜 쓰레기들, 이거를 달아가지고 집을 꾸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직장 생활을 계속하면서 연차가 쌓이고 월급도 올리고 아니면 내가 몸값을 높여가지고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알바라도 해. 그런 식으로 잔잔바리 부업에 도전해가지고 소득 자체를 높여가면은 좀 더 빠르겠죠? 좀 더 편하게 살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돈을 4년, 5년 이렇게 모읍니다. 이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드머니라고 불러요. 또 내가 전세를 살다가 또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꾸몄어. 근데 어느덧 계약기간이 끝났고 연장도 끝났고 그럼 이제 이사를 가야겠죠?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 아, 내 집도 아닌데 괜히 돈 쓰고 시간 쓰고 지랄을 했구나. 응? 그러면서 슬슬 집을 사고 싶어져요. 집 얘기하면 또 지랄하는 인간들이 나타나는데 내가 몇 번을 말하니까 서울 또는 서울 가기 편한 수도권에 위치한 새 아파트, 역세권, 초품아,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다 있고 도서관, 공원 뭐 다 이렇게 다 갖춘 집은 당연히 비싸죠. 그렇지 않은 곳도 겁나게 비싼데 말이죠. 근데 뒤져보면은 있어.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이 있어. 교통이 존나 불편하고 오래되고 막 썩었어. 썩은 아파트. 그러니까 이제 작고 썩고 서울에서 머나먼 아파트는 우리가 월급만 차곡차곡 모아놓으면 살 수가 있다. 이런 조건들을 포기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월세나 전세로 살면 되는 거고요. 저는 일단 주거의 안정이 최우선이라서 조건을 포기하고 그냥 매수를 한 거예요. 뭐 누가 옳고 그른지는 내가 판단을 못하겠는데 내 눈에는 내 선택이 맞아요. 자, 이제 집을 사고 싶어. 그러면은 집값이 모두 내 통장에 들어있어야 될까? 아니죠. 현찰로 집을 사는 사람은 뭔가 잘못된 거야.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출을 조금만 더 끼면은 더 좋은 곳에 살 수 있는데 대출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수많은 대출이 있지만 유일하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이자를 싸게 해주는 대출이 또 따로 있는데 그거는 바로 내가 받았던 디딤돌 대출. 요거는 서민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해주는 건데 집값에 최대 70%까지 나오고 거기에다 고정금리 이자도 1에서 2%대 그 정도 되고, 그리고 또 3년 지나면은 조기 상환 수수료가 없어요. 대신에 조건은 받기가 존나 까다롭다. 자세한 건 내 영상 알아서 찾아보세요. 디딤돌 어쩌고로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내가 추가해서 하고 싶은 말은 일단 집을 살 때 내가 해보니까 혼자일 때보다는 좀 더 좋은 조건에 살려면은 결혼을 했어야 돼.
집 살려고 결혼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둘이 좋아. 일단은 신혼부부가 집을 사는데 한 사람이 모은 돈보다 둘이 모은 거면 두 배가 있잖아. 어? 그리고 또 정책 같은 것들이 신혼부부 위주로 이렇게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구축만 얘기했는데 결혼할 생각이 있으면 아파트 청약을 하는 게 좋다고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청약을 안 해본 상황이라서 내가 할 말은 없는데 아무튼 둘이 합치면은 집을 더 빨리 살 수 있고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다. 내가 모든 과정을 다 혼자서 해보니까 시간도 두 배로 들고 만약 내가 결혼했으면은 여기보다 지금 사는 집보다 좀 더 서울에 가까운 곳, 좀 더 넓고 쾌적한 곳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뭐 나는 여기서 만족하고 혼자서도 충분히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비싼 거 말고. 왜 맨날 비싼 거만 얘기하니? 점점 이제 돈 벌어가지고 옮기면 되지, 큰 대로. 내가 그리고 또 최근 알게 된 거는 전세 끼고 집 사는 거 알잖아요. 이럴 경우에 부모님이 집에 얹혀 살거나 자기가 월세나 전세 살거나 이런데 세입자 끼고 집을 사는 방법, 요거 일명 갭투자라고 하는데 저한테도 누가 추천을 해줬어요. 근데 내가 당장 살 집이 없는데 난 어디 가서 살아? 어떻게 전세 끼고 집을 사? 근데 나 말고 이런 경우 말고 1억 미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은근히 이런 식으로 집을 사더라고요. 이게 동네마다 다른데 매매가의 70% 80%가 전세 보증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차액으로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집을 사서 나중에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팔아서 차액을 수익으로 남기던가 이걸 갭투자라고 하는데 내가 사놓은 집에 살고 싶어 나도 좀 살고 싶어 그러면은 세입자를 내보내야 되잖아요. 계약 끝나서 내보내야 되잖아. 그때 전세 보증금이 필요한데 나는 그 돈이 없어. 근데 이 돈이 대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만 몰랐나 봐. 나만 이 나이 쳐먹고 몰랐나 봐요. 나는 집을 살 때만 대출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보금자리론, 전세, 퇴거, 뭐 자금 대출이 뭐 이런 거 있는데 제가 유튜브 보고 알았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나처럼 이렇게 나이 처먹고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독립도 늦게 하고 그리고 또 독립을 했는데 돈을 막 까먹는 게 아니라 모으면서 살 수 있도록 정보를 모았으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하려면 기본 중에 기본이 절약이다. 돈 애껴 쓰고 힐링 하지 말고 진정한 독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방송 여기까지.